자, 포스코 케미칼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은 역시 2차 전지 이제는 장비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테크를 확인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원료보다는 핵심 소재 니켈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려아연을 오히려 대안주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코인테크와 고려아연 과연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장비주도 이제 봐야 된다. 장비주 수혜를 오히려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코인테크를 주셨네요. 네, 2차전지 메이커도 그렇지만 소재주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장비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중에 하나 코인테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공장 자동화 시스템 쪽의 강자고 특히 가장 많이 알려졌을 때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턴키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에서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석유화학, 식품, 자동차 다 해당되는 업종으로 있는데 세계 최초로 2차 전지 생산 공정을 풀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발했다라는 쪽에서 이쪽의 매출 비중이 60%가 넘어가는 상황들이죠. 거기서 어떤 모멘텀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계속 공장을 확대시키고 있는 과정 쪽에서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1000억이 돌파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준들 계속 올해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자회사 탑머트리얼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가세가 되면서 이 또 차세대 양극재죠. 그래서 지금 니켈, 코발트 비싼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입장들은 새로운 또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지금 200억이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230% 이상 증가하는 수치고요. 그렇게 되면 시총이 2,800억대 정도는 비싸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장비 쪽들 수주장고 들어오는 종목들은 계속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장비주를 좀 이제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코인테크를 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은 고려아연을 주셨네요. 저는 고려아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소대 2차 전지를 이렇게 상당히 좋게 보는 편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래서 그 속에서 좀 찾으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배터리 원료도 중요한데 그냥 그 속에서 또 그냥 핵심 소재. 최근에 좀 주가 괜찮은 종목을 그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포항 공장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이니켈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은 주목을 해보다 보니까 그동안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 관련해서 좀 주목이 안 됐던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캠코라는 회사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장이 안 돼 있다라기보다는 이 회사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질 수가 없고 그 회사 그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보다 보니까 고려안이라는 회사를 좀 보게 됐습니다. 네네. 일단 양극재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양극재에서 리튬을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되면 전구체가 되고 그 전구체는 잘 아시겠지만은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만 퍼센테이지가 90%가량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이니켈이 또 핵심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하이니켈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게 또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은 또 양극재의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니켈, 황산니켈을 만드는 회사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캠코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용 황산니켈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황산니켈을 생산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이 2017년도에 설립한 제조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려아연이 일단 하이니켈 수혜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온산 공장에서 생산 능력이 한 5만 톤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만 톤 정도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하이니켈을 공급받느냐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려아연이 캠코 지분을 이제 35%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켈 수혜주라고 생각했고요. 그 외에도 뭐 영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영풍은 뭐 캠코 지분을 10% 가지고 있고 고려아연도 이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혜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자막을 잘못 드렸는데 고려화학이 아니라 LG화학도 지금 캠코의 지분을 1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하이니켈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요 세 종목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을 대안주로 주신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 그러면 바로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겠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상승세가 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이 본래 목적인 니켈 쪽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는 아연 수수료 이 부분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상당히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니켈 모멘텀까지 붙게 되면은 뭐 김인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매수가는 62만 원에서 63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6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과연 정태근 팀장의 말씀처럼 100만 원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김민수 대표님의 코인테크도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지금 가격대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3만 700원대로 살짝 낮추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를 넘어가는 3만 5천원대, 손절가는 2만 8,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케미칼 확인을 해보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이 좀 엇갈리는 의견을 주셨고요. 여기에 따른 대안주로 장비주에 수혜받을 수 있는 코인테크와 이 원료보다 핵심 소재에 관심을 갖자 고려아연 대안주로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이 두 종목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